일단 엄마도 이렇게 바라보면 가물이 있어요. 어디 점집에 이렇게 다니면서 초를 켜는지 안 켜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초가 반쯤 꺼져 있어요. 초가 제대로 빌어지지도 않고 엄마 그냥 뭔가 내가 오대껴 갖고 있고 내가 지금 본인이 본인 정신이 아닐 거예요. 본인 정신이 아니고 휘청휘청 왔다 갔다 휘청휘청 뭐에 감겨 있단 말이야. 어? 그 감겨 있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 기운 자체가 너무 안 좋게 돼 있어. 누가 자꾸 손을 대, 본인을. 응? 자기가 누가 죽었어요? 누가 죽었어? 저한테요? 응. 식구 중에. 식구 중에 죽은 사람은 없는데. 돌아가신 분. 언제 근래예요? 응. 올해. 올해 말고 내 집안 가중 자체에. 작년에가 응. 작년 추수 때 돌아가셨어. 고모, 친정 고모. 남자. 여자. 남자. 죽은 사람. 아, 남자 없어요. 대주는. 대주는 돌아가신 지 5년 넘었는데. 그러니까 내 집안 가중에 죽은 사람 제가 물어봤잖아 지금. 예. 응. 그러면 그걸 얘기를 해야지. 선생님, 없는데. 아빠가 지금 죽었잖아. 예. 본인을 따라다니고 붙어 있는 게 본인 남편이라고. 죽어보니 내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돌아가셨어. 그지? 어? 맞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 세계에서 일로 가보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근데 다시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와.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본인을 붙잡고 계속 말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제대로 자살기다 보니까, 어? 엄마, 이거는 이 아빠가 지금 겪은 걸 엄마가 겪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울감이 들어와야 되고, 어? 내 몸에 힘도 하나 없어야 되고, 되는 게 없어야 되고.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도 가물이 있다지만 내 식구 중에 내 슬하 자손들이 지금 다들 감겨버려요. 좀 있으면 엄마 이건 엄마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건드려서 안 되면 그 다음은 아들들이에요. 내가 자식 건드려서 미안한데 어? 엄마 이거 정신 번뜩 차려야 돼요. 다니는 데 있으면 거기 가서 이 아저씨 천도시키세요. 내가 여력이 되면 무조건 가서 그거부터 하셔야 돼. 그래야 엄마가 편안해져. 내 건, 내 지금 수전이 다 막혀버려요. 아시겠죠? 이게 가깝게 있는 상문 이런 것도 뭐 무시 못 하신다지만 지금 내 집안 가중 자체, 내가 살아를 가던 그내 식구 중에 안 좋은 기운들이란 말이야. 그지? 그러면 그걸 찾았을 때는 남편이야. 그죠? 엄마, 다 필요 없다. 고모고 뭐고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지금 본인이 힘든 거는 남편 때문에 힘든 거야. 죽었어도 나를 괴롭히네 이 인간이. 그자. 어? 그리고 살아가면서 엄마 애 많이 썼다 솔직하게. 어? 내가 그냥 자식 새끼들 때문에 그냥 입 닫고 그냥 살았는데 엄마도 엄마의 직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할말다 하고 살아야 되는데 억누르고 산다고 욕받다 소리가 나요. 어? 근데 이 사람이 가고 나니까, 가고 나면 내가 속이라도 뭐, 없으면 그때, 그 당시에는 야라도 없으면, 응? 내가 속이나 시원할 낀데, 저 인간 저거 안 죽고만 했을 그런 마음도 있었을 기다. 근데 막상 죽고 나가고 없어 보니까 내가 지금 더 살아가는 게더 힘들다. 고력이. 맞지? 응? 버팀목이 거 이렇게 무너진 거야. 무너지다 보니까 이게 좋게라도 갔으면, 호상으로 갔으면 엄마라도 좀 풀리고 내 자식들이 풀릴 수가 있지만 이게 호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엄마, 우리가 병적으로 치면 유전된다, 이런 거 있죠. 자살은요, 유전이 될수 있어요. 전념을 시켜요, 자살기들은. 지 혼자 가기 힘들어서. 귀신들이 영악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자기 혼자 쓸쓸해서 그래요.
나 죽어보니까 너무 힘들다. 내 이거 내좀 어떻게 좀 해도 이거예요 지금. 그래서 엄마한테 알려주는 거야. 엄마가 지금 우울감도 들어와 있다는 거는 제가 아빠 있을 때부터 좀 우울증이 있었어요. 서로가 그냥 우울증에 빠져 살았어요. 그리고 엄마 지금 엄마 눈을 보면 기운 자체가 탁해요. 감겨 있어요. 왜? 본인은 내가 이렇게 사주를 탁 봤을 때 가물이 있어요. 난잘 몰라요. 이렇게 하시지만 탁해. 그이 빌었던 그런 공줄이 있는데 너무 그냥 내잘 살게 해달라는 그런 염원 있잖아. 택도 아니, 노력 없이 살았다라는 건 아니야. 노력 없이 살, 뭔가 대가를 원하고 있었던 것도 있어요, 엄마가. 허황된 꿈을 꾼 것까지는 아니야. 아닌데, 노력 없이. 엄마도 지금 보면 게을러요, 지금. 늘어져 있어요. 내 몸에 힘이 없다 보니까. 안 그러냐? 깨울고 이러지는 않은데요. 아니, 뭐, 그렇게 깨울타는 게 아니라, 예전에 나의 그 성향 자체는 깨울지는 않은데, 예. 늘어져 있다고, 지금. 기운이 없으니까. 내 사이 힘은 없어요. 그런데도 죽기 살기로 버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깡다구지, 깡다구. 오기로 있는 거예요, 예, 새끼 오기로. 둘을 봐서라도, 뭐,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먼저 앞서기 때문에. 두 아이가 다 엄마 사주가 엄마 아버지를 닮아서 사주가 높습니다. 높아서 나는 나이고 내 자식들을 위한 거면 엄마 이거는 엄마 진짜 평생 내가 무릎이 뭐 연골이 다 나갔어요 할 정도로 엄마는 빌어야 돼요. 정말로 아시겠죠? 정신껏 안 빌고 사는 건 아니야. 사실 엄마도 나름 신앙을 가지고 난 종교에 대해서 엄마가 뭐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어도 되고 부처님을 믿으면 부처님을 믿고 가도 돼. 근데 종교에 대해서 난 그게 없어. 신은 하나니까. 기도는 하나. 우리가 다들 염원하는 거니까. 근데 그 염원하는 것들을 진심어리게 내가 신에게 청해라는 거지. 겉핥기로 하지 말고. 아시겠습니까? 바람 잠재우세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엄마. 엄마 이러다가 엄마도 극한 선택을 할수 있고, 내가 내 정신 아니게, 응? 뭐, 애들 생각해서 깡다구로 오기로 참고 있다지만, 이게 내 정신이 내 정신이 아닐 때 들어와요. 아시겠죠? 더 심해질 수 있어요, 우울감이. 거두세요. 그게 아빠의 그 영혼, 영가 때문에 묻어져서 그래요. 그 엄마만 그런 것 같아. 지금.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 이 둘째 있죠, 둘째. 둘째도 지금 약간 그런 게 있고, 첫째는 첫째대로 똘끼가 있고, 둘째는 둘째대로의 똘끼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지방 진중에 불어온 바람들 잠재워 가라. 응? 아시겠어요? 어째 죽어서도 이 인간은 너를 괴롭히는 소리가 나온다. 근데 제가 장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애들하고 뭐, 밥, 뭐, 식당? 예. 지금 시작해갖고 될건 아니고, 엄마. 제일 먼저 내가 주 팩들을 줬잖아, 그지? 앞에 문간이 막혀버려요. 그것 때문에. 되나 안 되나 한번 보세요, 엄마. 엄한 짓 하지 마세요. 다른 데에서 싸게 내가 뭔가 뭘 해야 된다 하면 그거라도 하고 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풀어져 있겠지 하지만 그거는 잠시 잠깐이에요. 골수를 파내지 않으면 절대로 뭔가 해도 추진되어서 나갈 수가 없어요. 기운 자체는 엄마도 그렇고 첫째도 그렇고 둘째도 그렇고 내년 기운이 좋거든요. 진짜로. 첫째 같은 경우에는 치고 나가야 되는 운기예요, 지금. 운을 잡아서 치고 나가야 되고. 엄마도 작년부터 해가지고 내가 뭔가 해서
단돌이 치고 나와서 이번 년도 하반기부터 확 올라가야 된단 말이야. 예. 어, 근데 지금 계속 그거는 안 되고 생각만 하고 주춤거리고 있다고. 예. 왜? 이 둘째의 안 좋은 기운들을 그나마 이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기운을 오로지 거기에다가 넣어주기 때문에 그나마 이 세 식구가 살아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위에 안 좋은 기운들이 눌리고 있잖아. 이렇게 사방으로 막혀 있다고. 그러니까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 세 사람이 지금 있는 거야. 거기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아시겠죠? 그럼 그 우물에서 걷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끄집어내든, 어? 그 눌리고 있는 그런 거를 걷어내든, 걷어내고 뭔가 시작을 하라는 거야. 문간에 복이 빠이 와 있어. 와 있는데 내가 문을 열어야 어쨌든 복이 들어올 거 아닌가 봐. 문을 꼭 닫아놨고 나 뭐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러고 있는 형국이라. 에? 정신 차려요, 엄마. 지금 엄마 뭐해 지금? 응? 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시겠습니까? 예. 어. 딴 거 필요 없다, 엄마. 엄마는 아빠 보내라. 아빠 보내야 된다. 안 그러고는 뭘 해도 안 된다, 엄마는. 진짜 돼. 내 말 틀렸나 안 틀렸나 해보세요. 아시겠습니까? 이사. 엄마 식당도 안 되고 그래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요. 절대. 우리가 잘 되게 해줄게요. 이런 그게 있잖아. 이게 그래도 뭔가 이쯤에 풀립니다. 이런 게 있는데 엄마는 지금 뭐가 딱 무슨 문을 닫아도 무슨 쇠 문이 있잖아. 엄청난 쇠 문. 그 큰 문 같은 게 꽉 잡혀 있다니까. 보내. 엄마 보내. 아빠 보내. 이상. 잠깐.